터뜨리지 않고 풍선의 바늘꽂기에 도전하는 의사와 간호사들. 역시 베테랑은 다르다는 댓글도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. 저도 따라해봤는데요. 테이프를 붙이면 쉽겠지만 테이프 붙여놓은 거 아니고요. 핵심은 바로 풍선의 끝부분 찌르기. 아무데나 찌르면 안에 든 공기 압력에 의해 풍선 구멍이 찢어지면서 펑 터지지만 여기 색깔이 다른 이 부분은 다른 곳에 비해 두껍기 때문에 구멍이 찢어지지 않아서 터지지 않는 거라 하는데, 그럼 바늘을 뽑으면? 안 터집니다. 또 나만 몰랐네.